제1회 캐나다 미스춘향 선발대회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1차 대회엔 당일 접수한 출전자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예선전엔 아직 앳된 모습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현직 모델까지 개성 넘치는 도전자들이 출전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선 이들은 당차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때론 수줍게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장기자랑에선 전혀 다른 매력들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장기자랑 무대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래, 오랜 기간 갈고 닦은 댄스와 선이 돋보인 발레 무대에 이어 손수 그린 그림을 내보이고 플루트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5명의 심사위원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응모 시간이 길지가 않았고 짧은 시간인데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자기 소견 발표도 어린 나이지만 분명하게 얘기했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데도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이들의 신중한 고민 끝에 드디어 본선 진출자 10명이 가려졌습니다. 예선전에 통과한 이들 10명은 앞으로 본선 무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열리는 미스춘향 선발대회 본선 무대는 한가위 축제 첫날인 14일 밤에 진행됩니다. 이날 진에 뽑힌 출전자는 오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미스춘향 선발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멜라스트먼 광장에선 한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축제가 진행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